안녕하세요 관장님들, 띠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이사온 집에 먼지 다듬이가 대량 발생을 해서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바뀐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지 다듬이가 제 방에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여기에 원목 침대가 있었고 원목 받침이 있는 전신 거울도 있었고 책상도 원목이었는데 지금 모든 가구가 철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이 침대는요, 이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침대예요. 원래 2단으로 쓰는 침대를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밑에 칸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청소할 때는 바퀴로 잡아당겨서 청소하고 다시 넣어놓고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요, 저희 입양관 바동인의 남집사님이 직접 제작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이전에는 일부러 저상형 침대를 써서 애동이가 스스로 올라오게 했지만 지금은 이 침대가 프레임 때문에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애동이가 혼자서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슬라이드를 또 철제로 제작을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 이 프레임은 왜 놨냐면은 이 벽에 많이 기어다녔었어요. 지금은 이것도 바동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틈을 모두 실리콘으로 막아주셔가지고 이제 먼지 다듬이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혹시나 또 발생을 할까봐 벽에서 5cm 정도 띄워놓은 상태로 이 가벽을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다음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가생이가 약간 스틸 같은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길래 스틸인 줄 알았더니 나무 합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모든 모서리를 실리콘으로 한번 막아주는 작업을 한 채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막 벽에 기대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찝찝하니까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트리스는 시먼스 토퍼인데요.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토퍼를 올려 쓰지 못하는 침대인데 이 밑에다가 어린이용 유아 놀이매트 있죠? 그거를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토퍼도 매트리스처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이불은 기뜬에서 구입한 거. 고양이 털이 안 붙는 재질로 나온 건데 밖에 해가 떠 있어가지고 이제 예쁜 그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런 빈티지한 스트라이프 무늬의 이불이 갖고 싶었는데 반려동물 털이 안 붙는 이불은 이렇게 단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아이보리색이어서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침대 패드도 여기 나가 고양이 털이 안 붙는 브랜드 제품을 사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고양이 털이랑 모래 먼지들입니다. 어제 궁판 갔다가 소감님이 저희 집에서 좀 자고 가셨는데 이거 어디 거냐고 정보를 알아가셨거든요. 쿠팡에서 구입한 부착식 선반인데요, 원래 욕실에 붙이라고 나온 건데 저는 철제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다 붙여놨어요. 자기 전에 바르는 립밤, 핸드크림 이런 거를 붙여놨다가 안 쓸 때는 접어놓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 창틀에다가도 붙여놨습니다. 스위치 올려놔도 버틸 정도여가지고 꽤 튼튼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눈 오면은 밖에가 진짜 하얗고 예뻐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구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요거는 지난 궁팡에서 구입한 어디 거냐, 모넬로 캣워커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놓았고요. 부착만 잘 하면은 진짜 안 떨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뭐 힘을 좀 덜 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부착면이 더러운 경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궁팡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막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피도테일에서 구입을 했고 완전 스틸로 된 창문 선반입니다. 사실 요거는 애동이 때문에 구입한 제품인데 고맙게도 애동이가 설치를 하자마자 올라가 주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 창문 열면은 근처에 모여가지고 막 바깥 냄새도 맡고 밖에 눈 떨어지는 것도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는데, 애동이는 이쪽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꼭 달아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원목 제품이어가지고 먼지 다듬이가 창틀이 굉장히 많이 서
서식합니다. 방 안에 없어도 창틀에는 한두 마리는 꼭 있어요.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스틸 제품을 찾았는데 딱 스틸 제품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상, 띠링. 요거는 구매한 게 아니고요, 협찬도 아니에요. 제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은 상품입니다. 망한 책상 대회였어요. 한 브랜드에서 진짜 망한 책상을 뽑아서 자기네 제품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한 그런 이벤트였는데, 먼지 다듬이의 습격으로 책상을 쓰지도 못할 뿐더러 살충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당첨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스틸로 되어 있고 이 상판은 나무이기는 한데요, LPM 코팅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먼지 다듬이가 진입할 수 없는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스틸로 타공판이 되어 있어서 저는 미니멀을 하고 싶어하는 맥시멀리스트라 저는 소품류가 집에 정말 많았는데 이걸 책상 주변에다가 DP를 해놓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먼지 다듬이가 나오다 보니까 벽지에 구멍을 뚫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늘 하얀 색깔 벽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됐구나 했는데, 마침 벽이 타공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도 설치를 하고 타공판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끼울 수가 있고 자석이 붙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DP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면을 한 번씩 보면 행복해진답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구입한 CD 플레이어인데 여기 동수 앨범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절별로 동수 부금 CD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겨울 버전을 해놓고 이거를 탁 당겨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귀여운 것들 올려놓고 있고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달 수 있는 이런 선반들을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캣타워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일하면은 무조건 책상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쿠션과 난로가 있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닙니다. 고양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때 고양이가 막 키보드 위로 올라오고 받침 위에 그냥 올라가서 아예 누워있어가지고 제가 막 일을 못할 때도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린 캣타워입니다. 두잇에서 나온 신상 캣타워고요. 슬라이드는 애동이 때문에 설치한 거라 빼놓을게요. 3단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은 모두 철제로 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구조이긴 한데 이 무게가 진짜 진짜 무거워요. 조립하고 나서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높이가 딱 책상 옆에다가 놓기에 너무 좋은 높이에요. 그래서 감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맨 위에 칸을 가장 많이 쓰고 애동이가 맨 밑에 칸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스토리에 올렸더니 감자님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고 진짜 100번을 물어봐가지고요. 제가 두잇에다가 이 키타워를 공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자 할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감자님들 고양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신상으로 나온 키타워를 요청을 드렸고요. 쿠팡보다 저렴하게 됐어요. 집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거나 게임을 많이 하는데 고양이들이 키보드를 너무 밟아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책상 옆에 이거 꼭 놓으셔야 돼요. 요즘 물가에 정상적인 캣타워 가격이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배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연결돼 있는 이 철판과 이 나무판이 한번 결합되어서 와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따로 조립하고 마지막에 다시 결합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단 이 캣타워의 기본 원리가 그건 것 같아요. 이 철판을 먼저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 된 판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철판만 떼다 붙였고요. 이 밑에서 연결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조립하시면 감자님들은 완전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고양이들 키보드 못 밟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오랫동안 제가 잘 쓰고 있죠. 고양이 아크릴 덮개라고 치시면은요, 뭐 테무나 알리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거. 난로 이거 어디 거야? 에스워머 거고 요거는 급하게 쿠팡으로 시켰어요.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여기가 산이라서 춥기 때문에 여기다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고양이 집사님들이 쓰는 난로로 되게 유명해요. 버튼 누르면은 작동되고 여기다 손을 올려놓고 발을 올려놓고 고양이가 비벼도 여기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이 여기다 손 올리고 자서 제가 걱정돼서 떼어줄 정도? 안전한 난로라고 하니까요. 발 시려우신 분들도 쓰기 좋고 뭐 코타츠를 만들 때도 이걸 쓰더라고요. 아예 코타츠 만드는 부품이 들어있어. 완전 뜨거워지지는 않는데 약간 후끈후끈? 여기 정색이 이렇게 있고 요 캣타워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 캣타워는 사실 협찬입니다. 페코머 제품이고요. 고양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 이 대리석도 있어요. 여름에 쓰라고. 조금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캣타워를 받은 이유도 철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캣타워입니다. 여기 원숭이처럼 매달려 있고 흘러내리고 슬라임처럼 맨날 누워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아직 정리를 좀 안 하고 있지만 아직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애동이가 이제 다음 코스를 알려주네요.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요거!
요거 알려드리려고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분들이 공구하는 거 보고 영업당에서 공구 기다리기 귀찮아서 그냥 네이버에서 샀습니다. 애기 키우는 집이나 좀 신혼부부 아니면 인테리어 새로 하신 분들이 많이 다는 건데요. 이렇게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환풍기 모드로 작동을 하고 제습기도 할 수 있고 드라이기도 할 수 있고 풍향 올릴 수 있고 시간 예약할 수 있고 제가 산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나요.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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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면은 윗집 아랫집에 다 들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틀어주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핸드폰으로 듣는 게 나은? 원래 환풍기가 있는데 저게 너무 약해요. 그냥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환풍기의 선을 여기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호스를 요거를 키면은 환기모드로 동작합니다. 환기모드로 바로 켜지고요. 제가 씻고 나서 로션 바르고 나갈 준비할 때 머리를 위에서 말리면서 할 수 있어요. 저 드라이기랑 같이 쓰면은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말라요. 화장실 쓰고 나와서 축축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습으로 돌려놓으면 화장실 완전히 그냥 건조되어 버립니다. 동결건조 간식처럼.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아유 이거예요. 이거는 책상 청소하는 청소기고요. 이게 좀 구석구석 청소할 때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이거 구매한 거는 여기 가장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색깔도 여러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확실히 책상이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실로 나가볼게요. 책상은 기존에 쓰던 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새로 제작한 거랍니다. 크기랑 모양은 똑같이 하되 밑에 다리도 이렇게 통판으로 제작을 했고요. 책이나 이런 거를 넣기 좋아가지고 이 서랍 때문에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코팅이 좀 안 되어 있길래 제가 바니쉬 코팅을 했고 이렇게 가구바를 달아가지고 공중부양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색깔은 딱 카페 가구에서 많이 쓰이는 라왕이어가지고 저 스툴이랑도 잘 맞고 여기다 무릎을 자꾸 찧어서 여기다가는 저거 쿠션 다이소에서 사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모으는 큐티파티한 인형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고 땅 밑에 여기 마침 물티슈 케이스가 들어가서 수납하고 있고 이건 스투키페 스프레이 이 고양이 애동이 똥 치울 때 이거 꼭 뿌려주고 있고 여기는 갑자기 크리스마스 뽀이가 되어 나타난 정색이입니다. 저기 뭐냐 저쪽에 스피커 놓고 있잖아요. 스피커 선이 조금 거슬려가지고 이것도 쿠팡에서 약간 오간자 원단으로 된 좀 꾸불꾸불한 모시기를 시켜가지고 끼워놨더니 다들 저거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시 50분인데요. 좀 이따가 여기에 소파 배달이 올 거예요. 확실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촉박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좀 일을 하거나 좀 쉴 때도 꼭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누웠다 일어났다 할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쿠팡에서 브라운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모든 간자님들이 소파를 사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사봤자 고양이들이 다 핥혀버린다고. 그냥 할키라고 제 아이들을 위한 대형 스크래처로 구입을 했고요. 저희 집에 장판 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가구를 장기간 놨을 때는요 진짜 안 없어져요. 눌림 방지 제품을 이렇게 놓고 이 위에다가 소파 다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바닥이 패이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니 진짜 무슨 똥을 아니 똥을 무슨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로 달고 나와. 쿠팡 가구 아저씨는 안 오고 쿠팡 택배만 오늘 도착을 했는데 양쌤의 캐치매트 롱타입이에요. 모래 매트 여러 개를 이어쓰면은 그 이어쓴 틈새에 모래가 빠져서 그거 청소하는 게 이중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 아니야. 무슨 생고무 같은 무거운 재질이어서 여기에다가 커튼 달았어요. 귀엽죠? 화장실 때문에 저희 집은 베란다를 맨날 맨날 열어놓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감자입니다. 발로 눌러줘야 돼. 무거워서. 이걸 들어서 들어가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튼튼해서 들고 막 세탁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다. 그냥 여기서 물티슈랑 면봉으로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급하게 구입한 삽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머리를 풀면 손목이 안 아프다? 그래서 감자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 캣틸은 조만간 바꾸려고요. 퍼르르팩트 신상 나오잖아요. 그걸로 바꿔야지 이거 더러워서 이제 버려줄 때가 됐어요. 이제 소파 기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부엌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싱크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싱크볼을 바꿔줬어.
저도 요새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을 갖게 됐고, 요거는 그 물튀김 방지 원래 실리콘 붙여서 썼던 거 알죠? 근데 그 실리콘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어쨌든 물이 조금 조금씩 스며 들어가서 곰팡이도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하는 투명 필름,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거기는 한데 물이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저기 베란다 가보시면은 창틀이랑 닿아있는 부분에도 필름이 붙어있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물건들 알짜배기로 정리하는 거에 아주 재미를 들려가지고 다이소 S자고리 고무줄 묶어가지고 이거 고양이들 밥그릇이거든요? 써있죠? 1,000원짜리 멜라민 식기예요. 멜라민 식기 뭐냐면은 그 중국집 그릇 같은 재질인데 여기 고리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거 도마는 진짜 우우입니다. 이거 해리터 이거 겁나 비싼 거. 이거 정말 우우해요. 아니 도대체 소파 기사님은 언제 오는 걸까요? 너무 예쁘죠? 소파가 도착했어요. 이게 영상으로 볼 때는 살짝 주황빛이 돌지만 인조가죽이고요. 엄청 차갑네요. 누워보니까. 여기를 올라감으로써 지금 소파로 올라가기 위한 계략인가 본데 아쉽지만 아직 애동이가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이 없어. 미안해. 캣타워 들어갈 공간 없을 줄 알았는데 공간 충분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 차지를 안 해서 좋은데? 전 소파 와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저녁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들 다음 주도 해피 하세요. 감자님들 안녕. Yeah.